It's magical. 뭐하다? 마법적이다 이거죠. 가져서야 되니까 it is amazing. 놀랍다. To see. 뭐하는 것은?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돌고래와 화려한 물고기들이 그쵸? 보는 것은. 근데 see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 여기 동사 원형. 그래서 맨 앞에 있어요. 프린트 맨 앞에 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과 화려한 물고기들이 수영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 그래서 뭐를 통과하여? 그 물을 통과하여 어떻게? Peacefully. Peacefully. 그쵸. 평화롭게 수영하는 걸 보는 것은 amazing. 놀랍다. 짱큐스, 뭐, 아무튼, 이 자식은요, 코스튜는, one of the people.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뭐, 이 사람 이름이니까 한 명이겠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made it possible. 이거 좀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 감옥적어고, 이게 진목적어고요. 그 다음, for us는 이제 투부정사 앞에 누가 해가지고 이 투부정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is은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who는 앞단어 받아서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끊으셔야 되는데 who는 앞단어 받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who가 뭐예요? 그러니까 people 맞죠? 그래서 who 뜻 적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is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가짜 목적어. 가짜 목적어. 이게 진목적어죠. 뭐 하는 거에서 가능했냐면 투부정사 앞에 for는 누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진영이가? 네. 자전거 타는 것. 그 너무 많이 했다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 탐험하는 것을 가능케 해줬다, 이거죠. 뭐를? 이 환경. 이 환경은 어디예요? 바다의 세상이죠. 이해가요? 예, 수중 세상. 그리고 그것에 원달제에다 붙였고, 경이로운 것들. 그래서, 바다 환경과 바다의 원더, 경이로운 것들을 탐험하는 걸 가능케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얘입니다. 얘가 어떤 일을 했길래. 자, 그는 프랑스에서 1910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had long and 병렬구조. 이게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 그리고 평생 동안 뭐를 가졌냐면요. 평생에 뭐를 가졌을까? fascination. 뭐를 가졌냐면, 매력을 지니고 있었네요. 꽂혔어. 뭐에 꽂혔어? 평생에 뭐를? 매혹을 지녔다, 이거죠. 에? 뭐에? 바다겠죠, 바다. 바다니까, 수영이네. 예, 스위밍 좋아하고요. 그리고, 관찰. 병렬구조. observing. 에? 예, 장점인 observing. 그래서 여러분 수영에 또한 뭐를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매우 수영과 뭐를 그쵸? 관찰해. 근데 이거 수영이 잠수도 수영인가? 예, 수중 세상에 관찰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 1940년에 커스튜는 created 첫 번째 아쿠아 렁을 개발했다 이거죠. 렁에다 붙였고 렁이 뭐예요? 그쵸, 수중패. 최초의 수중이라 하면 안 되나? 그냥 수중이라 합시다. 수중패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누구의 도움과 함께 누구의 도움이에요? 네, 그쵸, 공학자 이 사람. 이거 이따 찾아보고 싶은데. 자, 이 장치는요, 그 made it, 여기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made it possible, 여기도 뭐야? made it possible. 네, 그래서 여기 it도 무슨 목적어? 다목적어, 형용사, 그 다음에 누가 할때 for, to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네, for people, 누가? 사람들이, 진영이가 자전거 타는 것. to ride a bike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to를 써줘야 돼요. made it, 형용사, for 사람, 투부정사.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made it, 형용사, for 사람, to 동원.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을 형용사하게 만들었다. it을 빼먹지 말자. 네. 자, 그래서 뭐 하는 걸 가능케 했어요? 이 디바이스가 장치는
사람들이 수중에 머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오랜 시간 동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without having to, 뭐 하는 것 없이 써요. have to가 여러분, have to가 해야 한다인데 부정어가 나오면 이거 별표 쳐놓고요. 필요 없이예요. 필요 없이. 뭐뭐 할 필요 없이예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without having to, 영어로 쓰라는 것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워요. 그래서 come up, 올라올 필요 없이, 오케이? 뭐를 얻기 위해? 공기를 얻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for air가 공기를 얻기 위해죠. 그럼 어디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어디 위로 올라야 돼? 그쵸? 수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현대의 스쿠버 다이빙은, 그쵸? 잠수 다이빙은 발전했다 이거죠. 발달했다. 그래서 현대 스쿠버 다이빙은 발전했다. 뭐로부터? 이러한 발명품 같은데요. 인벤션 아닐까요? 네, 인벤션.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기 써요. 디바이스에다 붙죠. 그 디바이스 어디 있었지?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랑 인벤션이랑 같이 연결해서 묶어주세요. 자, 커스틱스는 얼쏘에다 붙였고, 얼쏘 언제 쓴다고요? 추가할 때. 얘가 여러분 잠수 그거 하나 만들었죠, 장치.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추가 만들었다, 카메라를. 앞단어 받아서 앞단어 받는 건 뭐예요? 대시죠. 명사 와 절대 나올 수 없고요. 왓은 니은 것이라 안 돼요. 대신 그 카메라는, 그 카는, 카메라는 could be used, 뭐 될 수 있었다? 사용될 수 있었다. 이거. 여기도 뭐예요? 되는 해진? 당한받는.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서 수중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고 그는 직접 그것을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그쵸? to film이 찍기 위해. 이거 film 이렇게 하지 말고 L은 발음하지 않고 film입니다. film. 그래서 첫 바다 뭐를? 다큐를.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뭐 그러나 넣어야 될 필인데 추가군요. in addition. 여러분 좀 읽어봐야지 마치는데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그냥 찍었어요. 죄송해요. 자, 추가적으로 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다이버와 과학자의 집단의 뭐였다? 파트에 답이 줬고 근데 여러분 부분이란 뜻인데 이 뒤에 집단이잖아요. 그럼 집단의 부분은 뭐가 돼요? 그쵸? 일원이라고 하면 돼요. 일원. 일원이었다. 여러분 자전거의 부분은 뭐죠? 자전거의 부분은 부품이죠. 부품. 신체의 부분은 뭐예요? 신체의 부분은 장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말을 여기 문맥에 맞게서 바꿔주면 돼요. 자, 후에다 붙였고 후는 앞단어 봤죠? 여기 누구 받아요? 이 다이버와 과학자들이죠. 자, 줄여서 다가는, 네, 다가들은 첫 번째 뭐였다? 그쵸, 팀이었다. 여러분, the first 다음에 to 부정사 써요, 여러분. 여기에서나 원래 여러분 투부정사는 거의 99%는 할, 해야 할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데 이 서수 다음에 투부정사는 했던으로 해석이 돼요. 했던. 그래서 수중 고고학 연구를 했던으로 해석이 돼요. 했던. 했던 첫 번째 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바닷속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고고학 연구까지도 했던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는 그래서 얼소는 써요. 추가라 이것도 추가였죠. 추가. 그래서 여기는 얼소는 발명품 추가였고요. 얼소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이거는 발명품 추가고 인어디션에다 미쳤고 이것도 추가인데 이거는 발명품 추가가 아니라 얘가 했던 일 추가되는 거죠. 예? 했던 일은 바닷속에서 발명품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그 학문학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는 원했다. share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뭐 하길 원했다? 그쵸. 공유하길 원했다. everything. 명주동. 그래서 여기도 앞단어 받아서 그가 배웠던 것에서 앞단어 됐어야죠. 여러분 명사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명사와 불가능. 아, 네. 그래도 돼요, 여러분. 명주동이잖아, 명주동. 대생략되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다 명사 쓰고 what 불가능하다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놔도 맞춰야 되고요. 예? 생략해도 맞춰야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다에 관해서 그가 배웠던, 이렇게 수식해 주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유는 혼자서예요? 다른 사람과예요? 혼자서 공유한다 생각해 봐. 말 이상하죠? 그래서 공유한다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with가 함께 나와야죠. with, others. 이 말이 함께 나와야 돼요. with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others가 뜻이 뭐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시작했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and 무슨 구조? 그리고 시작, 책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찍었다 이거죠. TV 시리즈를. called,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지는? 수중세계. 자기 이름을 딴 기철이의 수중세계라는 작품을 찍었다. 이거라고 불려지는. 자, 그 쇼는 시작되었다. 1968년에. 그리고 램포,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렌까지만 붙이셨고, 렌이 이제 그 원래 흘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TV 방영이 계속 방영됐다 이런 뜻이에요. 뭐 드라마 방영했다라고 할까요? 네, 방영했다. 몇 시즌 동안? 9시즌 동안. 이해가요? 네, 뭐 이게 뭐가 재밌다고 참.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네, 볼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것은 가져다 주었다. 그 수중세계의 뭐를 아름다움을 어디 속으로 수백만의 가정으로 가져다 주었다 이거죠. 그럼 그 당시에 문제 나갑니다.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뭘까요? 딩동댕.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Later, 그쵸? Later. 인생의 후기 때. Life. 그래서 인생 말기에는 이 코스튬은요, started worry about, 걱정하기 시작했다. 손상 주는 효과야, 손상 받은 활동이야. 인간의 활동은 손상을 줄까요, 받을까요? 그쵸, ing 써야 돼. ing도 붙일 거 써요. 주는. 그래서 피해를 주는. 주는이에요. 효과에 대해서 걱정했다. 인간 활동의. 온에다 별표 쳐놓고 온이 뭐뭐에 끼치는이죠. 뭐뭐에 끼치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끼치는, 아, 바다 환경이죠. 온에다 붙였고 온이 끼치는이에요. 그래서 바다 환경에 끼치는 인간 활동에 어떤 피해 주는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in 1973년에 그 시작했다. 이 소사이어티에다 붙였고 이 소사이어티가 사회란 뜻이 아니라 협회란 뜻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딴 협회. 자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TV 프로그램도 기철이의 뭐 수중생활하고 협회도 기철이 협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에 좀 약간 부심이 있네요. 써요.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의 뭐를? 관심을. Attention to입니다, 여러분. To. 어디로 가져오고 싶어요? 이 중요한 이슈, hard issue. 자, 무슨 문제? 이 중요한 뭐 바다 환경 문제죠?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가 뭐뭐로예요. 그래서 문제로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회까지도 만들었다. 오늘날 이 협회는 has 갖는다 30만 이상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who 복수니까 그 회원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who 계속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on에다 별표 쳐놓고 써요. on ing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아니다. on에다 붙였고 죄송해요. on인 계속이네요. 계속. 계속 노력. 아, 근데 continue가 있는데. 아, 써요. 매달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뭐에 매달려. 그 보호하는 거에 매달려. 이해가? 그래서 세계의 바다들을 보호하는 것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계속해서 뭐해 오고 있다? 노력해 오고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